머리가 좋고, 부지런하고, 자수성가. 안녕하세요. 수인당 별상동자입니다. 신축년 돼지띠 나이별로 신년 운세 말씀드릴게요. 27살 을에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. 올해는 직장 문서가 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. 자기가 원했던 그런 직장의 문서를 잡을 수 있다. 진짜 바라고 바랐던 직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해운년이에요. 올해 잘 하셔가지고 초반에 들어가셔서 자리를 잘 잡고 진짜로 내 평생 직장 됐으면 좋겠어요. 39살 계생 운동이라든가 내가 뭘 한다든가 내가 계획했던 거를 올해는 조금 접었다가 하반기 정도 하반기에 이걸 일 추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초반에 이 일을 진행하고 옮기고 하다 보면은 더안 좋을 일이 생긴다 소리가 나오니까 하반기 돼서 이렇게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확장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하신다면은 8월달 지나서 8월 이후로 계획했던 걸 이렇게 슬슬 준비하시면은 괜찮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는 섣불리 이렇게 진행 같은 걸 하지 말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계획하시면서 하반기 정도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. 빠르면 한 7, 8월, 늦으면은 한 10월에서 11월, 12월 그 사이에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문서 잘 잡으세요. 신해생 돼지띠 51살이죠.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. 있는데 올해는 이직운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가 보이고 이분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망신수가 5월 달에 들어오니까 망신수는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부 간에 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자손 간에 갈등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요.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있다 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구설이나 다툼이나 이별수나 공방살 그런 게다 보이니까 가정사만 잘 단돌이에서 넘게 넘어가시면은 올 해운년은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실 거예요. 기해생 63 조금 잔병치레가 좀 많아요. 이런 분들이 여기가 아프고 또 괜찮아지면 또한 군데가 이렇게 조금 아파진다 하거든요. 마음의 병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같은 걸좀 많이 받으시니까 스트레스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뭐를 좀한 가지 취미생활이나 그런 걸 가지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혼자서 그냥 그런 거를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다 털어놓을 때가 있으면 다 털어놓으시고 자손 때문에도 많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문서운이 지금 집을 변동한다든가 문서가 들어오시거든요. 올해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아요. 잘 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75세 안 좋고 그런 건 없는데 뭐를 투자를 해볼까 뭘 하신다고 그래. 올해는 그런 것도 아예 하지 마르시고 그냥 건강만 챙기시고 운동도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해운년에는 51 되신 분들만 유념해서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